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다음 서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루먼 쇼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도 정민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 네. 제가 지금 아침이어서 목이 많이 잠겼는데 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잠겨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서평을 이어고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네.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봤어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느낌이 명작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는 알지만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한 시간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다 집중해서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운도 참여하려고 보고 나서 너무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된 그런 영화고, 명작인데는 네.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아, 혹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재밌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인상 깊었던 네. 장면 몇 가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딱 배가 세트장 끝에 부딪히죠. 네.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같이 환호를 해줘요. 그 장면도 정말 인상 깊었고, 그리고 아내, 트루먼의 아내가 계속 네. 광고를 하잖아요. 아, 예, 들고요? 네. 네. 그 광고도 저는 좀 인상 깊었고, 네. 아빠랑 마지막에 재회를 하는데, 네. 그것도 방송국에서 꾸며낸 거고, 네. 그걸 보고, 시청률이 잘 나와서 너무 좋다. 막 방송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도 좀 인상 깊었고요. 저 너무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엄청 감명 깊게 보셨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서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요즘엔 TV를 잘 안 보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TV 채널 있죠? 영화 채널을 항상 틀어놓고 있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트루먼 쇼를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짐 캐리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만 봤었어요, 그때는. 아,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이러면서 와, 완전 대박.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막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시청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번 볼수록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트루먼은 계속 살았다면 행복했을까? 몰랐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계속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만약 저런 세상에 살았다면 아니면 지금 이 세계도 거짓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또 다른 면으로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하하하하. 아, 서평, 또 트루먼쇼를 보고 서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저희 또 대화 주제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아, 제가 어제 부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사투리가 좀 나눠 볼까요? 제가 방금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게 사투리인가요? 네. 나눠볼까요? 아. 이게 사투리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나나 먹자. 이게 사투리죠. 노나 먹자. 아, 노나 먹자. 아, 나나. 이거는 그거였군요. 보라돌이 그. 이제 저는 사투리 잘 모르니까요. 아, 네.